안녕하십니까. 남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번째 강의로 하늘은 덥고 땅은 씻고 명리 기본 천부지재라는 제목으로 인문명리 강의, 주역 강의, 미략 강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린 내용, 제가 지금 책 제목 하단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 거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부지재의 원리는 이 법칙은 상당히 그 기본적인 명리학의 기본입니다. 명리학의 기본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늦게나마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언급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기본 법칙이냐 하면은 천간과 지지를 설명하는 어떤 기본 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명리학의 기본이 된다는 적천수에서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정말에서 땅은 하늘의 기운을 얻어서 씻는다. 그 다음 채 하늘은 땅을 감싸 안고 덥고 감싸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천부지재가 된다. 이 부자라는 것은 덮을 부자입니다. 덮을 부자고 제자라는 것은 실을 적자, 적재한다 이럴 때에 제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천간과 지지의 상호작용이 있어야만이 이게 천간과 지지가 순조롭게 작용을 연속해서 이어나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집안에 있어가지고의 이 상황을 우리가 보더라도 가정이라는 것은 아내의 역할이 우선되는 겁니다. 가정은 남편의 역할은 외부적 역할이고 아내의 역할은 내부적 역할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 고대 이 명리학 계통에서는 이 동양에서도 마찬가지,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은 아내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남편은 바깥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역할이 분담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에서의 아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자식을 양육하거나 집안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처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남편은 이 스스로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외부적 일에 열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남편은 외부적 일을 열중하는 이유는 아내와 자식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감싸 안고 보호하고 경제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얻는 노력을 한 의미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가족 구성원 모두 다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고 건강한 삶과 행복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 그러니까 안과 바깥의 역할,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의 역할이 상호 호환적이고 상호 상승적인 역할을 해나가야만이 한 집안의 문제도 뭐 문제없이 그냥 이렇게 물흐르듯이 순탄한데 역시 천간의 작용과 지지의 작용 역시도 한 사람의 운명에서 동일하게 작용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천간과 지지는 기운을 교환을 합니다. 기운을 교환하되 물론 함부로 간섭할 수 없지만 간섭할 수 있는 정도 안에서, 수준 안에서, 균제 안에서 간섭하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간섭할 수는 없는 겁니다. 천간의 지지에 무조건 간섭할 수 있고 지지도 천간에 무조건 간섭할 수 없는 겁니다. 간섭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되어야만이 간섭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간과 지지는 서로가 기운을 키워줄 수도 있고 쇠약하게 만들 수도 있는 상호작용성을 지닌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지지에 실어주는 작용, 이것은 예를 들어 사주에서 휘신을, 이게 이제 그 적천수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사주에서 휘신을 갑을로 본다고 했을 때, 갑을 목으로 본다고 했을 때에 이때 지지에서 예를 들어 해나 자가 실린다 이러면은 갑을이 휘신의 기운이 상당히 그 뭐 상승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휘신이 강해지면은 사주 전체의 운이 전체적으로 다 유리한 방향으로 흐른다. 일간이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길하다. 이렇게 명이 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신금이나 유금이 충격할 수 있는 신금이나 유금이 지지에 실렸다. 이렇게 되면은 휘신의 기운이 쇠약해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천간의 기운 자체가 힘을 쓰지 못한다. 갑을목이 힘을 쓰지 못한다. 왜? 지지에서 신금이나 유금이 실렸기 때문에 절각하게 되는 것이다. 정말 천간이 쉽게 못 움직이도록 다리를 끊어버리는 절각의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천부지재의 기본 원리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귀신이 예를 들어가지고 병화가 되는 경우라면은 귀신이 이러다가 병화라 이렇게 되면 병정화다 이렇게 되면은 지지에서 해자가 실린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회자가 당연히 이 병정화를 제어를 하고 들어갈 거니까, 충격을 하고 들어갈 거니까, 굉장히 기신이 작용을 모아니까 일관으로서는 굉장히 유리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뭐 해자가 아니고 같은 비견이 되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사오화가 실렸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병정화가 기운을, 기신이 되는 병정화 기운을 확 받아 버립니다. 기세가 상당히 강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세가 너무 왕성해지니까 흉신의 작용이 걷잡을 수가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은 아주 힘들어지는 원리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은 귀신, 귀신은 귀신. 이렇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째, 천부에 있어가지고 천간에 덮어주는 작용, 지지를 덮어주는 작용인 경우에는 지지에서 임묘가 희신인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천간이, 예를 들어가지고 지지에서 임묘가 희신이 되려면은 천간에서도 같은 성향의 진인, 안 그러면 인수가 들어오든지 비겁이 들어오는 게 유리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견이 갑을목이 되든지, 안 그러면은 인수가 되는 임계가 들어오면은 임묘가, 지지에 있는 임묘가 천간이 같은 기운으로 덮어주니까 굉장히 작용이 왕성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제 그 관성이 될 경신금이, 예를 들어 임묘가 있는데, 임묘가 회신인데 천간에서 경신금이 덮어져 버린다. 이거는 진짜 이게 지금 뭐 계두가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계두가 되는데, 이 천부가 완전히 그냥 이 밑에 있는 휘신들을 그냥 억눌려버리고 그냥 말살시켜버리는 그러한 작용을 한다. 이러면 사주 전체가 길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봐두면 이게 어떻게 버티겠느냐. 굉장히 힘이 든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지지에서 사오미가 귀신인 경우에 천간이 귀신이면은 귀신을 무력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천간에서 임계가 덮어줘야 되는 겁니다. 덮어주면은 귀신이 제극을 받아가지고 흉이 약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비겁이, 예를 들어 가지고 똑같은 기운이, 예를 들어 가지고 사오미가 귀신인데 천간에서 병정화가 들어오든지, 안 그러면 인성이 되는 갑을목이 들어왔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천간에서 지지를 덮어준다. 이거는 뭐 흉이 말도 못하게 힘이 들어지고 험해진다. 이렇게 볼수 없어. 상황 자체가 흉이 감소되는 것이 극해주는 오행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화가 있으면은 얘도 수가 들어와줘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반대로 화가 들어온다든지 목이 들어와가지고 확 불을 일으켜 뿌리면은 이거는 걷잡을 수 없어진다. 흉이 걷잡을 수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간 오행은 지지와 통근, 정말 착근을 한다는 것이 기운을 통한다. 이런 이야기, 아래위의 기운이 하나로 통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통근을 됨으로써 천간의 기운이 땅에다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땅에다 뿌리를 내릴 수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천간의 기운과 지지의 기운 둘다 안정권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지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인성이나 비겁을 얻으면은 천간의 기운 역시도 기대 이상으로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임교초에서가 지었는 이 적천수미, 즉 말해서 이 적천수를 해석했는, 이 세법을 해석했는 이 구절에서 보면은 간통어지 지봉생부 이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천간은 지지와 통근을 해야 되고, 지지는 천간을 대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천간을 도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서로의 상호작용이 된다. 천간과 지지의 상호작용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상호작용이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지에서 오행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기운을 활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은 천간 오행이 인성이나 비겁을 가지고 기운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그렇게 천간 오행이 예를 들어 충격을, 밑에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힘이 빠져 있는데 천간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비겁이나 인성을 덮어주면은 지지가 굉장히 힘을 받아서 강해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지에 있어 가지고 천간 오행이 기운을 얻는다는 것은 천간 오행이 예를 들어 기운을 전달해 줄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지지 오행이 무력화돼 버린다. 이렇게 되면은 작용이, 정말 천간 오행이 작용성을 지지 오행에서 힘을 받아야 되는데, 지지 오행이 무력화돼 버리면 천간 오행도 기운을 쓸 수가 없을 그런 한계 상황에 도달한다. 그래서
맞물릴 수 없는 상황이 조건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부지재라는 것은 사주에서 희신이나 기신에서 있어가지고 기운의 강도나 세기, 어느 정도 세냐, 세력이 어느 정도 강해 모였느냐, 안 그러면 기운이 어느 정도 강하냐, 이런 것들을 충실하고도 좀 정확하게 세심하게 판단하는 기준이다. 그래서 이것들은 간지의 작용에서 가장 중요한 이 작용성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어떤 법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천부지재의 법칙이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간과 지지를 오행을 각각 분리해서, 천간은 천간대로, 지지는 지지대로 오행을 분리해서 개별적으로, 천간은 천간의 오행만 살펴보고, 지지는 지지의 오행만 살펴보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오행을 판단해서는 이런 천부 지지의 원리에 어긋난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는 천간에서의 천부의 원리를 빨리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째, 천간 역시도 지지에서 실려지는, 천간을 후원해 줄수 있는 조력자의 기운이 지지에서 깔렸느냐, 없느냐, 유무를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세심하게 판단해야 되는 조건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휘신이나 기신의 작용성이 어느 정도 강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 지속력을 지니는지, 세기는 어느 정도인지,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이 원리에서 따른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가볍게 그냥 따로따로 판단한다든지, 천부지지의 원리를 도외시하고 그냥 오행만 관철해진 오행 그 자체만의 어떤 작용성만 살펴본다 이러면은 올바른 해석과 상관없는 우리가 실수를 범할 수 있다. 그래서 천부지지의 원리는 잘 판단해야 된다. 이런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이 총요 천부지지의 정확한 뜻이다. 총괄적으로 천부지지의 원리를 이용해서 천간과 지지를 잘 살펴보고 해석해야 된다. 이런 것이 적천수미의 임철초가 이야기했던 내용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